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가구가 47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될 수 있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난방비가 미쳤어요. 지금 가스요금 나온 것 때문에 온라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우리 집 2배 나왔다, 3배 나왔다, 뭐. 이게 지금 가정도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이 쓸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 이제 거주하시는 부모님들 있죠. 두 분이서 사시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따뜻하게 안 지내세요. 최대한 아껴가면서 지내고 계셨는데, 아니, 작년하고 똑같이 온도 맞춰놓고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난방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더 내리면 안 돼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고 생활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여기서 더 내려야 되니까 이제 머리 아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는 아, 좀 올랐나 보다 이러다가 이제는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호들짝 놀라갖고 아유, 씨, 큰일 났다 이래갖고 이제 정부에서도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리 좀 하지, 좀. 꼭 그냥 몽둥이를 들어야고 미리 좀 하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생긴 게 어딥니까? 그래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 그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정부 지원 확대 정책 발표. 요게 기존의 정부 지원책이 있었는데 2월 1일 날 확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니까 반드시 본인 및 부모님 가정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지원 금액이 기존에 약 18만원. 근데 요거는 좀 대상자별로 좀 차이가 나요. 왜냐면 요거 잠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수급자도 기초생활 수급자도 뭐 생계 의료형 수급자, 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8만 원, 14만 원, 7만 원인데 이걸 다 일괄 59만 2천 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형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만 줬는데 여기 기존의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부만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장애인, 에너지 취약계층, 다자녀,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변경이 어떻게 됐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가구라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됐어요. 32만 개고. 근데 차상위 계층이 뭐냐라고 하시잖아요. 2023년 기준 차상위 계층이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월 270만 482원의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읍면봉사무소 그쪽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이번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나는 좀 긴가민가해. 우리 부모님 좀 긴가민가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의부터 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게 그 4개월 동안 52만 원까지 맥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꼭 신청해서, 그리고 또 한번 신청해 놓으면 앞으로 이제 또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또 형님 누님들은 온라인 신청이 좀 불편하시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를 나는 안 되겠거니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처음에 지급을 할 때도 47만 가구나 누락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가구가 47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내용은 명단에 다 파악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해주자. 그냥 일괄. 꼭 신청해야 돼요. 그분들이 가서 굳이.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줘요. 그냥. 그분들이 전화해서 또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고 자기가 신청서 작성하고 해야 되냐고요. 아니 움직이기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아 나 좀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줄 거면 그냥 해줘요. 에? 명단에 다 파악돼 있잖아요. 아 설명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씨. 뉴스 못 보면. 아니 이러면 복지하시는 분들이 가서 안내라도 해주든가 안내장이라도 돌리든가. 그 우리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막 쪽방에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거 없으면 뉴스나 이런 것도 잘 못 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게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일괄적으로 그냥 해주세요. 아셨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을 해서 여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아쉬운 점. 이게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요.
가스 요금으로만 할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 대부분이 등유난방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사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요. 저희 옆집에 계신 누님네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드럼 반, 두 드럼 가까이 떼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떼는 거예요. 한 달에 45만 원. 그러면 4개월만 떼도 돈이 얼마예요? 180만 원이에요. 근데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취약계층인데. 정작 뭐 농민들 혜택 준다 하는데 이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또뭐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산층 확대 전에 요분들부터 조금 먼저 해주세요. 농사 짓고 시골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줄 건지 먼저 해준 다음에, 복지라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죠. 중산층까지 지원해주는 거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뭐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려운 분들 만 원하고 그 위에 계신 분들 만 원하고는 달라요. 같은 만 원이라도 이분들은 만원한 장이 아쉬운 분들이니까 꼭 이렇게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복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난방비 지원 혜택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주변에 해당이 되실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꼭이 정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그닥TV 시청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돈 아낄 수 있는 정보, 저희가 타이밍에 맞게끔 딱딱딱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뭐 세금 안 내는 거라든가 절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거 있잖아요. 뭐 사실상 나한테 거의 도움 안 되는 뭐 숨어 있는 돈 찾아가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고 나한테 현금으로 딱딱 떨어지는 정보들 앞으로 많이 많이 저희가 캐치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